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롭입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PD 파일로 드디어 발매 시작됐고요. 애플에서 M3 칩 들어간 컴퓨터 새로 나왔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맞다, 메시가 발롱도로 또 탔어. 8번째 발롱도로 탔어. 진짜 레전드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거지. 메시 키모시.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애플 4시에 새벽 4시에 애플 또 컴퓨터 나왔잖아. 이번에는 메이저 업데이트는 아니고 컴퓨터 정도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는데, 애플이 다른 삼성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시장에 되게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칩 만드는 거죠. CPU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M1, M2, M3, 이번에 M3 칩이 나왔고, 그래서 M3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맥스? 그래서 600만원, 590만원부터 시작하는 그 모델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지금 쓰는 컴퓨터도 제일 M1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이거 나오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닥은 그 렌더링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 시간이 다 돈이라 가지고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더라고요. 야. 야. 우리 네 명이나 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왜요? 너무 떼거지로 온 거 아니야? 떼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성수동에 우리가 온 이유는, 이렇게 패딩에 나갔었던 이 오스트리아라는 브랜드랑 미팅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가 패딩을 했더니 이거 전혀 광고가 아니었고 진짜 저의 픽이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 KR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있는 거임. 아, 그리고 우리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자, PB 파일로 어저께 00시 05분에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런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년, 3년 전부터 제가 브랜드로 할 때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한다 만다 하다가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짧게 이름부터 들면 73년생 1월 1일, 생일이 1월 1일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슬하의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영국인이에요. 출생은 파리고. 저랑 이제 거의 동년배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확실히 많긴 하는데, 그때 이제 스텔라 맥카트니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스텔라 맥카트니가 클로의 CD로 빠지거든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바로 CD로 빠질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네 아버지가 폴 맥카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스텔라 맥카트니랑 같이 클로 에서 어시스턴트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스텔라 맥카트니는 지금 클로에를 안 맡고 있고 2001년에 자기 브랜드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으로 클로에의 CD가 됩니다. 5년 정도 클로에 있다가 애 키우겠다 그래서 3년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셀린에서 10년 동안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전성기, 본인의 색깔을 세계에 선보이면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 전까지는 너무 이제 과감하고 아방가르드한 기조에서 이 PB가 시도한 것은 뭔가 좀 웨어러블하고 우아하고 모던하고 미니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린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가 물론 지금 에디 슬리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셀린이라는 브랜드를 지금의 브랜드로 만들었던 건 PB5입니다. 그래서 파일로필 맞을 거야. 파일로필, 필은 이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PB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이 왜? 아, 관익빠님. 누구요? 관익빠님. 아, 관익빠님 오셨다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나왔는데 옷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색조합이라든지 폰트를 뭐 썼는지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우리는 뭐 옷을 살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제일 탑 나치거든요. 이런 크리에이티브 바닥, 패션 바닥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도발적이죠. 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이 이런 게 하나가 나왔는데, 마일즈 데이비스 느낌 나고, 아, 이 여자일 거야, 아마. 이 여자가 PB의 어떤 페르소나 같은, 자기 본인이랑 되게 닮았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옷 중에 제일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보고서 내가 느낀 게, 우리는 다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올드머니에 되게 미니멀하게 웨어러블하게 그냥 클래식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이게 지금 자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엉덩이까지 올라가는 바지야. 이런 걸 만져서, 예전부터 자크 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어요. 이분이 셀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거는 좀 과감했다, 로우했다, 요런 느낌으로 좀 저는 받아들여 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한국 사람이래요. 자랑스럽죠? 이거 지금 퍼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식이, 그러니까 미니멀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장식이 없는 기조긴 한데 하나 있다면 이런 퍼, 이런 약간 프린지라고 하죠. 이렇게 술이 달린 형태의 장식들을 많이, 그것만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목걸이거든? 맘이라고 써있죠. 멈. 나오자마자 솔드아웃 됐어. 자, 그럼 샵에 들어와서 뷰 올 때려봅시다. 자, 일단은 빨간색으로 된 건 팔린 겁니다. 요거 술 달린 거, 이렇게. 되게 로우, 난 이거 보고 처음에 무슨, 무슨 리그인스야? 살짝 이런 생각도 들었어, 지금. 굽도 그렇고. 그니까 되게 로우해졌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그냥 엘레강스 할 것이다. 약간 좀 여성적일 것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런 게 되게 의외였던 것 같고. 그지, 가방 이거는 PB 이름 달고 이렇게 그냥 미니멀하게 나오면 그냥, 예, 사기 아닙니까? 확실히 이렇게 목을 감싸는 디테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PB가 예전에 코트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팔렸네요. 요게 되게 예쁘던데, 요거 되게 술 달린 게 있어요. 조금 보여줄게, 좀 이따가.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위에 것만 보면 좀 발렌시아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로우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로우함이 섞였다니까, 이번에. 요게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안타깝게도 가격을 볼 수 없는데 제가 가격을 이걸 넣어 놓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그래도 우리 와이프 하나 신기고 싶다. 저는 여자 거니까. 얘입니다. 이 앞에가 스퀘어 토로 나온 힐이거든요. 근데 블랙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블랙은 이미 다 팔려버렸고, 900파운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원 정도 하겠네요. 이것저것 붙이고 나면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는데 이것도 말 많았어. 요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덜 오우 같죠. 그러니까 덜 오우는 좀 이렇게 스너그 하거든요. 옷들이 좀 다 오버사이즈로 되게 릴렉스드 핏인데, 여기는 확실히 이제 미국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몸에 좀 맞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갔고, 요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더러우 같은 느낌. 여기 마찬가지로 코트 목 올려고 하는 이런 거는 진짜 올드 셀린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네요. 야, 이건 너무 보테가 같지 않냐? 근데 이게 피비파일로가 근데 보테가가 원래... 보테가의 제자 다니엘리가 피비파일로의 제자지. 네, 그러니까 다니엘리랑 헬무트랑 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조인데 이제 해외 평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더러우랑 보테가랑 섞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랑 같진 않아요. 좀 약간 로우한 게 더 있어. 이거 진짜 개예요. 개오바야. 왜요? 아니 난 진짜 이게 진짜 이번에 제일 깼어. 아, 예? 좀... 이거요? 크흠. 자, 그러면은 이제 뉴욕타임즈 리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기대를 충족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 정말 좋다. 그렇다고 피비파일로 브랜드가 엄청나게 패션계를 바꿀까? 그렇진 않다. 그저 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저 같이.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게 로우함입니다. 그리고 BOF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딱 보자마자 느낀 인상을 로우니스 날것에 거친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 좀 약간 발렌시아가나 리고이스에서 느껴볼 만한 그런 느낌들. 바지 패더로 됐는데 위에는 그냥 이런 거는 진짜 발렌시아가 예전에 왜 여기 뒤에 기사 바지는 기사인데 위에는 그냥 정상적인 거 이렇게 놓고 그거 딱 떠오르더라고 나는. 이거 신고 가다가 발가락 퍽큐 발가락 뭐 하나씩 빠지고 들어오는 거니?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거냐? 자,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입어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웹사이트에서 사야 됩니다. 백화점도 없고 팝업 스토어도 없고 그냥 가입해 뉴스레터 받아 날라오면 그냥 가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뭐, 입어보든지 말든지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고요. 뭐 FWSS 이런 식으로 안 가고 1년에 4번 낸다고? 3번 낸다고? 이거를 왜 우리 그 스프림에서 막 드랍하잖아요. 요즘에 스트릿 브랜드들은 때때마다 갑자기 한 번씩 드랍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제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건 A1이라고 하는 에딧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봄에 A2가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린하게 조직을 돌린다는 것 같은 생각이고, 컬렉션 준비하고 하면 진짜 옷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고 들어가는 공력이랑 이런 게 진짜 너무 좀 약간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여기서 패션밥을 많이 먹으신 분이니까 뭔가 그 sense of urgency 뭔가 빨리 사야 돼, 솔드아웃 되기 전에 빨리 사야 돼, 이런 효과까지 누리는 그런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못 입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험을 해보니까 쇼 나왔어. 그냥 그거 구하려고 막 저기 매장 가서 그냥 알지 너 사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기엔 한두 푼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아 가격. 가격이 아까 그 진짜 가격이 자켓은 $4,000 평균이고 가방은 $5,000 평균. 그러니까 400, 그러니까 500, 600 뭐 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피스에 자켓 같은 건 뭐 500이란 소리예요. 디올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 아니니? 디올이 더 비싼가? 루비통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예 하이엔드 하이엔드 가격된 거야. 이걸 실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사 있겠죠. 한국 사람들 중에 산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서 한번 예 냄새라도 맡아볼게요. 냄새요? 감귤에서 냄새 나. 아 이거 정말 정말. 나 지금 감기 너무 심해졌어. 나 지금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열이 너무 많아. 너무 추워.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 이제 왔대. 자기 다리 아픈데 산책을 나왔어. 저기 감기 걸렸어. 나 완전 마탱 갔어. 나 끝났어. 어떡하지? 너무 추워 지금. 나 그래서 빨리 갈 거야. 알았어. 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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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이제 집에 가자. 아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가자. 나 지금 일찍 갈게요. 어? 올리시나요? 그냥 내일 올릴게. 왜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상이 중요합니까?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거 영상이 더 중요하다는. 피도 눈물도 없네. 죄송합니다. 올려주세요.